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명예교수 학농문입니다. 엔트로피 법칙, 우주 절대 불변의 진리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왜 엔트로피 법칙 강좌를 들어야 할까요? 엔트로피 법칙은 수많은 천재들의 학작품으로서 인류에게 남겨진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소중한 유산을 잘 활용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죠. 이 법칙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유용성과 보편 타당성 때문이에요. 엔트로피 법칙은 시공을 초월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성립합니다. 자연현상이나 생명현상이 예외 없이 자연 법칙을 따르듯이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법칙대로 흘러가요. 이러한 법칙을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할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통제할 수가 있는데 이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이 강의의 커리큘럼을 소개를 할게요. 주로 열역학과 엔트로피 법칙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해 갔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래서 4주차는 이상기체 방정식,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열역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다룰 예정이고요. 5에서 7주차는 카르노 엔진, 가역, 비가역 반응, 엔트로피, 클라우시우스 부등식을 다룰 예정이고요. 9에서 10주차는 엔트로피와 자유에너지, 맥스웰 관계식, 깁스 자유에너지를 다룰 예정이고요. 11에서 13주차는 볼츠만 엔트로피, 매크로 그리고 마이크로 상태와 확률, 엔트로피의 물리적 의미, 그리고 생명현상과 엔트로피를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 14주차에서는 엔트로피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다룰 텐데요. 예를 들어서 상과 엔트로피, 몰입과 엔트로피, 그리고 여러 사회 현상과 엔트로피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 강좌를 통하여 가장 유용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 엔트로피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혁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